지금 현장 영상 보시면 성남지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지청 도로에 차를 타고 내려서 많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일단 내린 상태고요. 박성준 의원 비롯해서 김남국 의원,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도착해서 굉장히 붐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이 대표 지지자 1,5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들 1,000여 명 등이 맞불 집회를 서로 펼치고 있고요. 경찰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오전 7시부터 기동대 10개 중대 800여 명을 투입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길을 뚫기 위해서 많은 경찰들과 당직자들이 엉켜 붙어서 지금 길을 내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성남지청 건물 쪽으로 서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앞에 건물 앞에 서면 포토라인에 서서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울타리 밖에 내려서 한 100m 정도를 검찰청사 건물까지 도보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경력 800여 명이 현장 관리를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또 반대 보수단체 회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확성기 등을 통해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남지청 건물 가까이에 있는 카메라로 이재명 대표가 내린 지점 쪽을 향해서 비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가 아직 건물 쪽 가까이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차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양쪽 기동대원들이 배치가 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오전 10시 반에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라고 검찰과 조율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검찰청사 앞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울타리 밖에서 차에서 내려서 현재 서서히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걸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현장 기자들에게는 이 대표가 울타리 밖에 내려서 간단하게 지지자들과 악수도 하고 인사를 나눌 것이다 라고 그런 예상이 나왔지만 워낙 현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보면 카메라, 저희 취재진조차도 굉장히 인파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을 뚫고 서서히 건물 앞으로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상태가 굉장히 거친데 지금 상황이 아침 7시부터 이재명 대표 지지자 약 1,500여 명과 또 반대로 보수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집회를 벌일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서로 확성기를 틀고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남지청 앞에 도로를 한 개 차전씩을 막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를 연호를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구호를 외치는 등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